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2돌세 즈음에서 에콰도르, 라오스, 기네, 타이에서 집회, 영화 감상회, 사진 및 도서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라오스 조선 청년 친선센터에서 진행된 사진 및 도서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이 걸어온 자랑찬 노정을 보여주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빛나는 삶의 품, 민족 최대의 명절 2월 16일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조선노동당은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강한 조직력과 단결력을 소유한 당으로 조선혁명을 빛나게 향도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일 초홍비서의 40여성상의 정치 방식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선군정치를 펼치신 것이라고 하면서 현 시기에 선군정치와 같은 위력하고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 방식을 펼쳐가시는 김정일 초홍비서이시야말로 걸출한 사회주의 정치 원로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냈습니다. 위문전문은 7월 9일 이르쿠츠크에서 뜻밖에 일어난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에 접하여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러시아 인민에게 심심한 애도와 동정의 뜻을 표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경계 용의군인 만인필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높은 생산 실적으로 수령님의 불멸의 용돕적을 더욱 빗류가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68년 2월 19일과 6월 25일 두 차례 걸치어 이 공장을 찾아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만년필을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로 다양하게 만들 때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이건 노동계급은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올해 상만년 계획을 기한전에 훨씬 넘쳐 수행했습니다. 특히 유압 사출 작업반과 완성 조립 작업반에서는 기술을 부단히 혁신해서 72여 종의 각종 지구와 흉타들을 제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로 새로운 형의 만년필을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발전소를 많이 건설해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때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선증남 동가 일하는 단위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체로 건설한 소형 발전소를 정상 가동시켜 그 독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소흥강의 지류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몇 해 전에 자체의 힘으로 100여 미터의 물길구를 뚫고 낙차를 조성해서 실리가 나는 소형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발전기와 변전 설비에 대한 기술 관리를 짜고들면서 물 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소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조명은 물론 양수 설비와 냉동 설비, 부식물 가공을 비롯한 봉사 활동에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토끼 기르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보낼 때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3개 혁명 붉은기 압록강 체육단 숙천 농목장에서 토끼를 대대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사양공들은 짧은 기간에 120평방미터의 토끼우리를 건설하고 새로운 품종의 토끼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이곳 사양공들인 한종준, 조성욱, 허혜경 동무들은 토끼 기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잘 알고 장마철 토끼 사양 관리에 자신들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린 풀을 충분히 조장에 넣는 것과 함께 적당한 양의 풀을 뜯어서 수분이 15% 되게 건조시켜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농목장에서는 더 많은 토끼 고기를 생산해서 선수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사양 관리에 온갖 정성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대를 이어 전해져 오는 귀중한 문화유산 가운데는
민족의 기상과 녹색이 뜬 정통무술에 대해서 서술한 도서 무예도보 통지도 있습니다. 슬기롭고 영맹한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도 영맹을 떨쳐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에 걸쳐 민족무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 과정에 민족무예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도 출판하였습니다. 전통무예에 관한 그런 책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이 무예도보 통지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임진 조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군사훈련용으로 무술에 관한 책들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몇 번 나왔는데 1790년에 무예도보 통지라는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은 모든 네 권, 네 책으로 되었는데 제1권의 첫머리에는 편찬자가 쓴 머리글들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무예 24가지에 대한 그림과 그에 대한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그 제1권을 보면 그 장쓰는 법, 제2권과 3권에는 칼과 검을 쓰는 법, 4권에는 권법, 즉 주먹을 쓰는 법, 권봉, 몽둥이 쓰는 법, 편곤, 채찍, 마상제, 마루에서 부리는 재간 등 무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끝부분에는 관복, 도설, 즉 머리에 쓰는 투구와 몸에 입는 군복에 대한 그림 부리가 있습니다. 이 무예의 그 종류별 해설 부분을 보면 먼저 창이나 검과 같은 병쟁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무예의 유래와 요령을 간단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예 동작의 차례를 따라가면서 아랫단에는 그림을 주고 윗단에는 그에 대한 해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전체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그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쟁기 그림은 우리 것과 함께 중국 것, 일본 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려놓기도 하고 곳곳에 우리 무예가 다른 나라 무예와 어떻게 다른가, 새롭게 고쳐진 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4권의 권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먼저 권법에 대한 선행한 군사가들의 정의, 이 권법의 발전 역사, 38가지 그 기본 동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의 한 정황에서 적과 맞서는 법도 주고 있는데 그림풀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족무예를 종합정리한 책으로서 우리 민족이 전통무예의 귀중한 유산으로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판화기술이 우수하고 판각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 인쇄 출판문화사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보도를 마칩니다.